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0월 첫날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2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의 첫날이자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며 당연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삶을 살아가며 은혜인 줄도 모르고 지나온 일들에 대하여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을 역시도 두려움과 함께 시작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새로운 소망으로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식구들이 추석의 시간을 함께 지나며 더 온유해지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계신 분들도 있고요. 또 혼자 예배드려야 하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의 형편은 다 달라도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자녀나 손주와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은 여러분의 후손들, 사랑하는 후손들의 머리에 혹은 어깨에 잠시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너를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아멘이죠. 이제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합시다. 주님께서 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코로나19 때문에 봄의 기운도 제대로 느끼지 못했고 또 여름도 우리가 마음껏 즐기지 못했는데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알고 계실까요? 예,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전부 세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모든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날 어떠한 고민과 또 어떤 고난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모든 상황 속에서 다 감사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물론 기쁜 상황이 일어나면은 감사해야죠. 그런데 슬픈 일이 일어나도 감사를 해야 될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감사는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얼핏 들어오릅니다. 과연 그게 가능한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는 주님께서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만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쉽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에 있다면 또 우리의 자녀들도 잘 성장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두가 건강하고 그러면 감사하죠. 그거는 사실은 믿는 사람들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슬픔이 찾아오면요, 고통이 찾아오면요, 그때는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상황을 좀 보시라고,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학교도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지금 문 닫을 지경인데 지금이 감사할 상황이냐고. 지금 몸이 아픈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든데 하나님께 감사할 상황이 됐냐고 막 소리를 지를지도 몰라요. 하지만 성경 말씀을 그렇다고 바꿀 순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감사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잘 알게 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시편 136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은 늘 변하죠. 하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 자녀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선하심, 그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요, 상황이 만족스러운 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비결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변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요, 감사할 때도 있고요, 불평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정말 아름답고 평화로운 찬양이지만 이 찬양의 가사는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오는 구절에서 따온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애가 슬플 때 부르는 노래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집들이 불이 타고 가진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그의 애가 속에서 슬픔의 노래 가운데서 감사의 언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아프지만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신뢰하는 자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 10월의 첫날과 추석을 맞이하며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의 목을 졸라오지만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모든 환경 중에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감사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과 한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치유와 회복의 가능성이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고통 속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예레미야처럼 하박국처럼 감사를 지켜내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미래를 다시 주의 은혜 가운데서 붙잡을 수 있는 우리 한사랑교회의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주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 대신 감사의 언어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고백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인자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감염병으로 인한 고난 속에서 가을을 맞이하나 범사에 감사하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풍성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예배에 관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예배했죠. 박해 속에서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은 각자의 도시,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성전에 함께 모일 수 없지만 예배의 삶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골방이,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요즘 어디에 가나 마스크가 보이고 손 소독제가 보입니다. 체온을 재기도 하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죄와 탐욕과 교만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주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없어도 되는 것들을 탐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거룩한 것들을 열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다음 세대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손에 이 아이들을 맡길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사랑교회의 교육관 리모델링이 겉모양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모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